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오늘도 프레스티지 이영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9학년 했었고 네. 10학년 했었고 그쵸. 이제 오늘은 11학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요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시기죠. 맞아요. 대입에서 네. 네. 할 것도 많고 그쵸.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1학년에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전에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학년별 제가 이제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가 GPA, 네. 두 번째는 이제 컨트리뷰션. 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학업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 성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은 그 이제 액티비티를 어떤 식으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지 예. 주변 커뮤니티에 그걸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걸 보통 10학년부터 이제 좀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GPA 같은 경우는 10학년부터는 무조건 맨데토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10학년부터는 꼭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한 번 더 정리하자면 GPA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 딱 학생을 받으면 처음에 이렇게 GPA 이렇게 성적표 딱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성적표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히스토리를 가졌는지 쭉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데 이제 9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성적을 안 보는 대학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9학년까지 열심히 놀더라도 놀아라. 네. 이제 10학년부터는 학교 성적 관리는 좀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액티비티 면에서 이제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는가에 대한 것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컨트리뷰션 자체가 뭐냐면 그 9학년이나 10학년 때는 내가 컨트리뷰션 할 만큼 아이들이 좀 뭔가 커지거나 그 머리도 이제 커지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라고 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네. 9학년 18년까지는 그래도 일상생활 잘 따라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노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네. 이제 11학년부터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는 시점이겠죠. 정리를 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성과를 조금 만들어내야 그쵸. 되는 그런 네. 것이죠.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도 AP가 이제 거의 대부분 학교들의 AP를 코스가 들어가게 되고 11학년부터는 무조건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액티비티도 이제 12학년 아이들은 대학 원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 다 이제 대학 가는 거에 대한 준비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뭐 11학년 아이들이 좀 주축이 돼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리더십 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네. 포지션이 아니라 네.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내가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에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저희가 리더십 하면 뭐 가장 큰 뭐로 대통령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대통령을 볼 수 있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자리 때문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 그 컨트리뷰션이 리더십이잖아요. 네. 그걸 잘 못 미치게 되면 아 리더십이 없다. 뭐 레임덕 이런 것도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리뷰션이 리더십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그것들이 대학들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본다라는 것들이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외에 대학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내가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성향에 맞춰서 가고자 하는 학교를 좀 정하면 그게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11학년부터 그렇게 학교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미리 정하고 좀 그거에 맞춰서 내가 뭔가 리더십이나 컨트리뷰션에 좀 그 포커스를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리스트를 좀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학교 리스트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한 하버드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가. 예, 근데 이제 보통 하버드 같은 경우 어떤 학생을 좋아하냐면, 네. 그, 한쪽에 굉장히 뛰어난 학생을 좀 되게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그쵸. 특출하게 뛰어난 학생,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학교 중에서, 프린스턴이라고 있죠. 우리 예. 뉴저지에. 뉴저지에. 예. 예.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베이직 되는 것들. 그러니까 프린스턴의 강한 학문,
성향이 뭐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초과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거에 펀더멘탈을 잡는 것들 아.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네. 뭐 굉장히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아이 같은 프린스턴에 맞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학교의 특성에 맞춰서 11학년 때도 뭔가를 그것과 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네. 맞춰서 활동들을 하고 컨트리뷰션을 하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거꾸로 네. 뭐냐면 이런 대학들마다 특성이 있는데 내가 아 어느 거에 맞을까? 그것도 좀 살펴볼, 그쵸,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한 대학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서치 한번 해보셔서 아니면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대학별로. 좋네요. 대학별로 네.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실 네. 그거 일일이 찾기가 네. 쉽지가 않고 아이들 보고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엄마들은 또 그거 하려면 또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그 리스트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 예. 좀 정리해서 한번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리더십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리더십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 컨트리뷰션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 말씀이라는 건 그렇다고 리더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네. 꼭 리더에 대한 그 포지션이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가 그래서 저 클럽을 하나 만들어서 네가 기어이 거기서 프레지던트 해야 돼라고 네. 할 필요는 없다. 없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굳이 그 거기에 일반 그냥 멤버로서 활동을 했어도 네. 내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근데 11학년쯤 되면 멤버라기보다는 뭐 최소한 시크리터리라도 하는 포지션을 맡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뭐 시크리터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어떤 간단한 포지션이나 맡게 될 텐데 네네.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네, 요소죠. 이 부분에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딘가 이제 클럽 하나 만들어야 되는 네. 거지.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뭔가를 부흥시키고 막 이런 네. 것들. 네. 근데 만들어가지고 좀 별로 이게 소용이 그러니까 큰 활동을 못한 것보다는 네. 기존의 활동들을 좀 이렇게 더 다져서 더 크게 키우는 거. 보통 보면 그 크리에이트는 되게 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있는 거를 유지시키거나 더 부흥시키는 그쵸? 네, 그런 게 그건 더 어려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좋다. 것 같고요. 그 액티비티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으면 좋냐면 주변에 내 지역에는 있거나 아니면 어른들 위주로 큰 단체가 있는데 네. 우리 학교에 없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학교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없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또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큰 단체들 같은 경우 외부에 있는 큰 단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포맷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전이라든지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우리 학교 내에서 그것들 좀 펼쳐나갈 수 있는 예를 들면요. 레드크로스 같은 것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드라이브를 직접 학교로 그쵸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네. 학교마다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없는 것들. 네. 근데 지역사회 그 단체 중에서 뭔가 이제 그 좀 일들을 하고 있는 곳을 좀 안으로 학교를 갖고 들어와서 뭐 네. 그것과 연계를 해서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학생들이 만들어봐도 좋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기독교 관련돼서 뭔가 이제 자기가 인몰브가 돼 있다면 네. 단체 중에서 뭐 영라이프라는 단체가 굉장히 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냐면은 아이들을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무언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굉장히 펀하면서 좀 재밌게 무언가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한번 그쵸? 해보는 것도 네, 좋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뭐 카운슬러부터 시작해서 담당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걸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거죠, 사실. 그쵸. 학교와 뭔가를 조절해서 그쵸.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뭐 스튜던트 가버먼트 할 때도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면서 해냈다라는 거라면 정말로 뛰어난 리더십, 컨트리뷰션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액티비티들,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적극적인 아이가 아니고 네.
막 뭘 만들고 학교와 싸우고 막 이런 아이 캐릭터가 아닌 아이들이 더 많고 또 그쵸. 특히 에이시언들이 좀 약간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쉽지 네. 않은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래서 자기가 탤런트가 있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이쪽으로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단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뒤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학교 내에서도 뭐 홍보 관련된 직책을 맡아가지고 그 홍보를 계속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자기랑 관련되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쭉 연장성을 시킨다면 아. 그것도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뭐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이러진 못하더라도 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잘하는 것 선에서 뭔가를 해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네. 아이들 스스로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엄마가 찾아주지 마라. 네. 엄마가 어디 데려가지 마라. 네. 발런티어 같은 게 엄마가 내려가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건 엄마랑 아이 모두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통 10학년이나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그렇긴 해요. 근데 네. 이제 11학년 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뭐 보여주기식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면 10학년 때부터 했던 것들이 네. 아무것도 없다면 11학년 때만 하더라도 괜찮은 거고요. 또 하나는 네. 대학에서 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완성형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잠재력,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무언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11학년에 시작하든 12학년에 시작하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어떤 시점을 만약에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딱 어떤 시점을 딱 정해놓고 내가 이때 어떻게 바뀌었다. 이게 나의 테마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굳이 그게 시기가 언제이든 상관없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사람이 그게 딱 잤는데 난 10학년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아이들이 11학년에 그런 좀 늦는 아이들은 정말 네. 11학년에 가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양성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본다. 네, 맞아요. 그 11학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네. 아이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 이제부터 대학이네 대학을 그렇죠. 가야 되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불안해요. 아이들도 되게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야 쟤는 뭐 했다는데 넌 뭐 해? 아니면 왜냐면 이렇게 듣는 게 많거든 야, 엄마들은 네, 맞아요. 옆집에 누가 했다라 맞아요. 네, 그래서 야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잘 갔다는데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만의 스토리를 왜 강조하냐면 거기서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형이다 보니까 내가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그 대학 입장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성장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11학년 뭐 이제 시기적으로 대학을 네.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좀 불안할 수 있고 그쵸. 또 아이들이 해야 될 그 양이 좀 많아지죠. 공부뿐만 네. 아니라 액티비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본인의 열정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네. 일들을 좀 찾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성적 관리부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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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관리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내가 10학년 때 배웠던 과목보다 11학년 때는 좀 이렇게 리거러스니까 좀 챌린지가 있는 그런 과목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성적표를 쭉 본다 그랬잖아요. 네. 봤었을 때 이 아이가 뭐 아너스를 어떤 과목에 대해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 아너스를 갖다가 떨어져가지고 레귤러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었을 때 좀 많이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10학년 때 아이가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카운슬러랑 얘기를 해서 네. 내가 여름방학 동안에 뭐뭐뭐를 할게.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이렇게 하면 아너스를 갈 수 있냐, 계속 좀 유지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 그것도 네.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아카데믹 액티비티가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함께 하는 것들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맞아요.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그렇죠. 저녁에 와서 숙제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병행하는 게 힘들고 아이들 뭐 1시, 2시까지 막 잠 안 자고 네, 하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잠깐 자고 네. 또 그 한 뭐 9시나 이쯤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또 공부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왜 일찍 안 자고 또 잤다가 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좀 그 리듬에 맞춰 맞춰주시고 네. 그러면서 아 자기한테 어떻게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믿어주는 것들이 좀 중요한 네, 것 같고요. 뭐 학교 갔다 와서 잔다고 뭐라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쵸, 맞아요. 너 언제 공부하려고 그래? 너 이거 바이올린 연습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 아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또 패턴에 좀 따라서 좀 네. 지켜봐 주실 필요도 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아이들 막 공부하려고 막 하는데 야 공부하네 이러면 공부하기 싫어. 아, 진짜요. 네. 바로 텔레비전 끌라고 그랬는데 텔레비전 안 꺼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네. 엄마랑 대화가 안 되죠. TV 보거나 뭐 게임 하거나 네, 막 이러다가 네. 이제 보통 이런 경우죠.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 야 이제 빨리 들어서 공부 안 해? 이러면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죠. 네. 네. 들어가는데 한 10분도 안 돼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왜 나왔어? 이러면 물 마시려고. 그렇죠. 냉장고로 가죠. 네. 이게 냉장고로 가면서 물 마시러 가는데도 이제 아주 천천히 걸어가겠죠. 네. 그리고 물도 아주 천천히 따르고 먹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엄마 그거 과정 다 지켜보고 네. 있잖아. 하나씩. 막 속이 막 끓잖아요. 네. 엄마는 또 나름 참는다고 참고. 네, 참고. 아이는 눈치 네. 보고. 네. 네. 근데 그리고 한 번 더 하죠. 뭐는? 한 5분 만에 또 나오죠. 네. 왜 나와? 물어보면은. 화장실 가야 그렇지. 물 먹었으니까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아유, 그게 다 어느 집이나 네, 똑같이 그러, 네, 그러고 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가 큰 울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우리가 불안하면 아이들은 더 불안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네. 그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큰 울타리에서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다면 진짜 100점짜리 부모님이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도 못하고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근데 우선 그런 성적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조금 떨어진 부분을 보강 10학년 여름방학 때 좀 보강해서 그렇죠. 10학년 11학년 넘어갈 때 그래서 네. 11학년 때는 조금 위로 좀 한 단계 위의 클래스를 좀 듣도록 할 수 있게끔 네. 좀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AP 과목이나 이런 걸 좀 듣기 때문에 그렇죠. 네. AP 시험이 또 매년 5월에 있거든요. 맞아요. AP 시험을 11학년에 봐야 되죠. 그래야 하긴 성적이 여기 커먼앱에 들어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는 테스트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네. AP 과목 전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성적을 받느냐 학교에서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고요.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은 11학년 때부터 AP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AP를 좀 계속 듣고 만약에 AP가 없는 학교다 라고 한다. 예, 예.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을 따르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상위로 갈 수 있다면 그거는 그거만큼 충분한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간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AP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좀 네.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자 성역관리 그렇고요. 11학년에 해야 할 것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짝 언급했었죠. 네. 여름 캠프. 그렇죠. 그걸 과연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네. 될 것이냐. 그때 네. 10학년들, 9학년들이 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네. 좋은 캠프들은 지원을 해도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해서 한번 실패도 해보고 근데 아. 그 실패를 이제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실패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안 될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가능하면 11학년 때 네. 좋은 캠프들을 좀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 관련돼서 어떤 캠프들이 있는지에 관련된 거는 제가 링크를 좀 드려놓을게요. 그래서 네. 저희 그 이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네. 더보기란에 보시면 네. 링크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캠프 이제 안내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게 다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돈만 내고 들어가는 건가요? 대부분은 이제 시험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에세이라든지 네. 자기가 지난까지 했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추천서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이제 한번 거치죠. 그냥 네. 아무나 뽑아주는 건 네. 아니고. 네.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안 내는 캠프. 그래서 그런 건 돈 안 내요? 네,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캠프들이 많아요. 보통 몇천 불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캠프를 갈 수 있으면 좋고요. 네. 짧게는 뭐 2주에서 길게는 5주. 뭐 이 정도까지 하는 캠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 캠프들 리스트를 제가 쭉 그 예. 링크를 놔 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와서 좀 보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네. 본인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지역을 좀 찾아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캠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학 어플리케이션 쓸 때 이제 액티비티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액티비티 들어가는데 예. 이제 이 여름 캠프에 좀 중요한 거는 좀 저희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대부분 1월이면 모든 지원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에 올라가는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부터 이 캠프를 보고 학교 준비해서 준비를 해서 1월에 지원을 해야 되는 네. 거군요. 그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확인을 캠프마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데드라인 꼭 확인하시고 거의 맞춰서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이제 곧 됐는데 이제 5월이야. 우리 이번 여름에 뭐하지 하면 네, 네. 이미 늦은 거. 늦은 거죠. 아 1월에 보통들 끝나는군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1월에 많이 끝나니까. 11학년 올라가면서 바로 준비를 시작하면 좋겠네요. 가을부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알겠습니다. 아주 11학년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아주 좋은 중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캠프 같은 거 좀 보신 다음에 네. 그 캠프 리스트를 보시고 그 캠프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맞을지 이런 것들 선정하셔서. 돈이 안 내는, 내더라도 적게 내는 그렇게요. 캠프를 가시는 게 좋아요. 부담 안 되는 걸로 네. 한번 지원을 해보고.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하셨지만 프리칼리지 대학에서는 네. 그게 중요하냐 여쭤보셨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제 말씀드린다면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캠프와 네. 프리칼리지는 다른 거군요. 다른 거예요. 네. 저는 그게 같은 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프리칼리지 같은 경우 몇천 불씩 내고 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굳이 도움이 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가실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좀 에세이라든가 좀 준비해서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캠프들을 좀 알아보시는 게 훨씬 네.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또 가능할 수 있겠죠. 이제 각 대학에서 서플리멘탈 에세이가 있는데 네. 거기서 why 그 우리 학교냐 이런 저 물어보는 퀘스천이 있어요. 그랬을 네. 때 내가 만약에 그 프리칼리지를 가서 듣고 났는데 했는데 여기는 너무 가리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얘기를 만들 수가 있는 네. 어떤 찬스를 준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진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12학년 과목을 선정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11학년 이제 끝난 시점에 네. 12학년 과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12학년 그러니까 11학년이 끝나면 다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2학년 과목을 선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11학년 성적이 바탕으로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하면서 그다음에 12학년 때는 더 이제 선택하는 과목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걸 할지를 좀 미리 정해놓고 네. 내가 앞으로 대학 갈 방향과 좀 비슷하게 전공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미 거의 이제 뭐 학교 지원할 학교가 어느 정도 정해졌고 본인이 전공할 게 어떤 건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단계죠. 11학년 네. 여름방학 정도면.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11학년을 지나면서 네. 그러니까 한 11학년 1학기 지나고 나면 네. 이제 대학교를 전공이라든지 대학을 어떤 대학을 선정해야 되는 것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과학이라든지 네.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과목을 다 배우거든요. 네. 이제 12학년 때는 그 모든 과목에 더 어드밴스한 걸 배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내가 대학에 가서 할 것 쪽으로 좀 더 네. 포커스해서 좀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의 라인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해야 될 거. 그렇죠. 대학교 서치를 설치. 해야죠.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대학교 서치를 하는 방법. 언제쯤부터 시작해야 돼요? 11학년 들어가면 바로 이제 시작해야 돼요? 저는 한 2학기 정도부터, 예, 봄 시작되면서부터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때쯤 되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업데이트가 돼 있어서 학교마다 이제 네비앙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지금 성적에 아니면 내가 이제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SAT나 ACT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점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대학을 갔는지 우리 학교에서. 아, 그렇죠. 네,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어떤 그 성적에 앞에 전학년도 아이들이 어디를 갔고 그래서 이제 그게 레귤러 끝나면 얼추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학교를 가야 될까라는 걸 좀 하고 또 카운슬러하고도 상담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얘기를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학교마다 성향을 보면서 내가 어느 학교에 맞을지에 대한 것들도 좀 찾아보는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11학년 그러면 봄 학기 그때쯤부터 좀 준비하면 좋겠다. 네, 그러면 캠퍼스 투어 이런 것도 가야 될까요? 캠퍼스 투어도 이제 아까 그 Y 퀘스천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 왜 오려 그래? 근데 너무 멀거나 아니면 가정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 라면은 내가 너희 학교에 관심이 있어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관심이 있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웹사이트만 보는 거랑 직접 가보는 거는 좀 다르죠. 다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네. 이것도 약간 옵션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한 번씩 가보는 게 좋지만 막 그렇다고 막 지원할 학교들 그 목록에 해갖고 여름방학에 왜 진짜 투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까지 뭔가 숙제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대학을 많이 정하긴 해요. 가서 투어하면서 어떤 아이들은 좀 도시풍을 좋아하면 뭐 NYU라든지 보스턴 유니버시티 아니면 이제 캠퍼스가 많이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뭐 캠퍼스가 좀 이쁜 학교들 그런 학교들 가고 가보면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도 정해야 되죠. 추천해 주실 분. 그렇죠. 그걸 미리 해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름 방학 때 선생님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어차피 추천서는 11월 1일 12학년 때 11월 1일까지 얼리는 내면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내면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11학년 끝나기 전에 보통 이제 11학년 때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에서 무언가를 잘했는지,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11학년 끝나기 전에 이 추천서 선생님을 좀 정하는 것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성적이 좋은 과목의 선생님을 하냐, 아니면 나랑 친분이 있는 선생님을 하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성적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친한 선생님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근데 성적이 좋으면 다 선생님하고 친하지 않나요? 좀 약간 연관이 있는데 또 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그랬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 이뻐하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공부만 선생님하고 릴레이션십은 별로 없는데 공부만 잘했던 과목 같은 경우는 추천서가 잘못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고. 쟤는 공부는 잘했는데 난 쟤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이러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할 과목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선생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나쁘진 않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좀 재미있는 예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했다기보다는 참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전략을 잘 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학 선생님이한데 굉장히 괴팍한 선생님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이 사람한테는 추천서를 부탁 안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 과목을 좀 잘했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추천서를 부탁을 했더니 자기한테 추천서를 부탁하는 애들이 없는데 자기한테 부탁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추천서를 잘 써줬고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참 프린스턴이라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됐고요. 또 한 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학교를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뭐 저 지난번 스페셜라이즈드 학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이제 옮겨갔어요. 네. 원래 있던 타운으로 옮겨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커리큘럼이 이제 엇갈렸겠죠. 학교마다 네, 커리큘럼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커리큘럼이 엇갈려서 11학년 때 원래 9학년이 들어야 되는 과목을 11학년 때 들은 거예요. 아. 근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9학년만 담임을 9학년만 맡으니까 보통 추천서를 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겠네요. 예. 네. 근데 그 선생님한테 또 부탁을 했더니 또 잘 나온 거죠.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추천서를 부탁하는 것보다는 네. 잘 안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상황에 봐서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병행이 돼야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뭐 그렇게 안 하는 선생님 쫓아가면 잘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니시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좀 그런 것들 공략해봐도 좋겠다라는 네, 거죠. 그쵸. 보통은 그러거든요. 이제 주변에 물어서 걘 어느 선생님한테 받았대? 이렇게 네. 정말 그 사람한테만 다 몰리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에요. 네. 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네. 네. 내 아이가 과연 어떤 선생님들과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스스로 좀 찾아봐도 좋겠네, 아이들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찾아보는 네. 것도 좋다. 이 추천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좋은 대학을 붙은 아이들 선생님들이 가끔 내가 너 추천서 이렇게 썼다고 보여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뭐 진짜 보여주시는 분들 네, 계시네요. 내가 그 진짜 여지껏 봤던 아이들 중에 정말 이런 아이는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좋은 코멘트를 써줄 수 있는 선생님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하고의 좀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사회생활이고 릴레이션십이고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어요. 해봐야 있으니까. 되는 건데 네. 애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이러면서 잘 안 하는 건데 네, 맞아요. 할 필요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해볼 얘기는 ECA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아, 이제 좀 줄여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너무 줄여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네. 좀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학년 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하는데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CAP, C-A-P,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 서비스, 네. 그다음 또 아카데믹 액티비티, 네. 마지막 이제 퍼스널 액티비티. 그래서 커뮤니티 서비스는 봉사가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믹 액티비티는 이제 공부에 관련 리서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액티비티는 악기,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퍼스널 액티비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1학년 때 이 세 가지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로 나눠놓고 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뭔지 한번 쭉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네, 그렇죠. 커뮤니티 서비스는 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액티비티는 뭘 하고 있고 퍼스널 액티비티는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써보시고요. 네. 이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를 한번 쭉 보고 거길 좀 보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출나게 잘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중에서 네, 그 중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강조시켜서 지금까지 10학년까지는 액티비티를 다양하게 많이 해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내로우 다운하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로 가능하면 세 개 정도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세 개 정도를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그냥 포지션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떤 식의 컨트리뷰션을 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네.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각각의 오, 그렇게 좀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나눠서 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분석도 좀 해보고 네, 네. 컨트리뷰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내로다운 하라는 거는 조금 좀 엑스트라로 좀 불필요한 것들은 좀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는 그쵸. 정리 좀 하고 네네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것들 위주로 좀 모아놓는 것들이 좀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리더십을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리더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했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죠. 네, 네. 항상 그 컨트리뷰션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이 컨트리뷰션이 내가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한테 주는 것도 네. 중요한데 네.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로부터 그걸 받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요?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 네. 보통 서플리멘탈 에세이를 따로 한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서너 근데, 개 정도. 네. 콜롬비아 7개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큰 핵심 주제가 뭐냐면 네. 첫 번째가 왜 우리 학교냐라는 why 퀘스천이에요. 항상 그 질문이 있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네가 네 주변 커뮤니티에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느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컨트리뷰션 그 주변 커뮤니티로부터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받았느냐. 이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메인 에세이보다 솔직히 훨씬 더 중요한 에세이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 네, 그 이유는 제가 대학에서 봤었을 때 메인 에세이는 모든 대학에 다 보내는 에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플리멘탈 에세이는 우리 학교만을 위한 에세이.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그렇죠. 그게 더 자세히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더 생각을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로부터 어떻게 컨트리뷰션을 받는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적으로 리스트업을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컨트리뷰션을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거기다가 그 커뮤니티 서비스 뭔가를 하면서 네.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걸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어떤 내가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줬다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액티비티와 상관없이 네. 아, 내가 어떤 경험인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느냐 그쵸. 아니면 뭐 내가 어디서부터 그래서 공로 뭐 인정을 받았다든가 네. 상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컨트리뷰션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그 액티비티도 어떻게 보면 한 세 단계로 좀 나눠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안타깝게 아이들이 병원 같은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발렌타인을 못하지만 예, 옛날에 병원에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서 뭐 하냐면 아이들 다 핸드폰만 보고 있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하나라도 누구한테 가서 뭐 더 도와줄 거 없냐 내가 할 거 없느냐 한두 번 해서는 잘 안 됐겠지만 그렇죠. 고등학생들에게 뭐 중요한 걸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 얘는 이런 애구나 얘한테 뭘 하나씩 줘볼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액티비티를 할 때도 진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내는 거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엄마가 보내면 진짜 거기 가서 진짜 앉아 있다가 오죠. 거기서 네. 시키는 것만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커뮤니티 그 액티비티 첫 번째 단계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액티비티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데 어떤 그 굉장히 그냥 시간만 좀 늘릴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단계는 뭐냐면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아 너무 많으니까. 아니요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액티비티를 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해보는 거.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장애인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 장애인 봉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잘 케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끝나고 나서라도 다 또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걸 주변을 통해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이게 조금 더 임프루브 시키는 거죠. 그러네요. 발전된 네, 상황이네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프라블럼이 뭔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액티비티에서의 문제가 뭔지 그 커뮤니티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이제 솔브하는 거죠. 아, 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아, 거기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네. 내가 이런 건 이렇게 한번 고쳐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제안도 해보고 그쵸. 본인이 직접 한번 나서서 해볼 수도 있고. 네. 아, 그런 거를 네. 해보고 가장 싶다. 가장 쉬운 거 같은 경우는 펀더라이즈 같은 거. 아, 그쵸. 보통은 이제 다 돈이 네. 이제 비영리단체다 보니까 네. 그런 거 부족하죠. 그쵸.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무슨 모임을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알린다던가 이게 잘 안 알려져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들에 있네. 대한 것들 문제가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더 잘하는 거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거 더 잘하는 거 말고 이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 단계. 이게 한 액티비티의 세 가지 단계인데, 아, 그렇게 됐었을 때 진짜 컨트리뷰션이 생긴, 더 많은 컨트리뷰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고, 맞아요. 또 액티비티에 또 생각하셔야 될 문제 하나가, 이제 보통은 학기 중에 액티비티랑 방학 중에 액티비티를 얼마 정도씩 하는지를 그 어플리케이션에 쓰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요. 만약에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면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것들을 뭐 학기 중 방학을 나눠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그렇죠.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액티비티에도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네. 뭔가 계획도 세우고 뭔가 그거를 더 좀 확장시키고 네. 컨트리뷰션에 더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하시면 좋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서 시간 때우고 나 이거 했어요라는 거는 크게 임팩트가 없겠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11학년 때는 액티비티를 해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라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스널 액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컨트리뷰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그냥 악기하고 네. 운동하고 하는 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에 대한 네.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악기하고 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학교 성적이 좋게 유지가 된다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해서 보는군요. 얘가 네.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이걸 또 네. 이제 커뮤니티로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만약에 내가 피아노를 잘 쳐요. 네. 그런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학교에 있는 모든 반주를 다 맡아 한다든지. 아.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학생 중에 하나는 벤더빌트라는 굉장히 좋은 학교에. 좋은 학교죠. 네. 네. 진짜 그 아이는 학교 내 모든 반주를 다 했군요. 네. 괜찮네요. 네. 그런 것도 너무 네. 괜찮은. 그 연결이 되네요. 컨트리뷰션에 네. 뭐 그렇죠. 그 자체로서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많이 없지만 네. 그렇게 좀 확장시킬 수 있다. 운동 같은 거 근데 좀 어렵지 않아요? 운동 같은 운동도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 뭐 그런 것도 되나? 있지만 네. 운동에선 성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 성적을 통해서 학교에 그 위상을 좀 높이거나 내가 가서 어디 가서 메달을 따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단체 같은 경우는 하면서 진짜 협동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모이는 것들 그것도 네. 컨트리뷰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니까 그것도 컨트리뷰션에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퍼스널 액티비티까지 네.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11학년을 모두 알아봤고요. 네. 11학년은 조금 더 바빠지고 네. 또 이제 신경 써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 아셨을 텐데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11학년 여름방학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제 대입을 앞두고 여름방학이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11학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한번 어떻게 지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